제가 옛날에 참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뭐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에 참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낳았는데 그 외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이삭도 또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결국 이삭에게 두 아들이 났어요. 에서라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 에서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빠져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얘기가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꼭 그랬다. 그게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데, 그게 그 야곱이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를 사기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도무지 저는 그렇다면 그는 이 성경이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다 보고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좀 속 시원하게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처음에 한마디 딱 하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하고 뭐요? 그 사람은 권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통적인 그런 해석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다시 한번 성경을 놓고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자, 이삭은 그 이삭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인가? 리브가. 리브가를 아내로. 리브가. 그래서 이삭은 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임신하였는데 여기 뭐요? 아이들이요. 둘이 쌍둥이가 들었었어. 아이들이 그 리브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라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아, 이 안에서 막 싸우는 것 같아. 막 싸워. 그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니 앞으로 이거 참 골칫거리다. 아,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자, 에서하고 야곱이 누가 형이에요? 예,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미 동생인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에서는 형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장자가 그 대를 다 잇게 되어 있는데 에서가 분명히 대를, 저 이삭의 대를 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애들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장자 에서가 형이 결국 누구를? 아우,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이삭의 대를 잇고 있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삭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가 되게 하고 대를 잇게 했다는 그 해석은 성경으로도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대로 하면 당연히 야곱이 이삭의 대를 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속였다는 건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게 충격적일 겁니다. 이윤희씨 충격적이죠. 그렇죠. 30년 만에 모르는 거 오늘 알았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짜 야곱이 이삭이 아버지로서 속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속은 걸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대로만 하면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장자로 삼은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결론은 여기서부터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사실을 리브가가 남편한테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 여기 지금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생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리브가와 이삭 그 부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형이 장자가 돼야지 어떻게 동생이 장자가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가 골치 아프기 짝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키우면서 상당히 고민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 어? 에서가 뭐예요? 막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해요. 자,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해산할 날들이 찼다. 보라, 그녀의 태 쌍둥이가 있더라. 첫째는 전신이 붉고 털옷 같아. 털이 많아 이에서는. 털로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다. 털복숭이가 나왔어. 그리고 피부가 벌건 게. 이게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모양이에요. 이란성 쌍둥이인가요? 유전자가 조금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에서라고 불렀고, 그 후에 그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더라. 나오는데, 뒤따라 나오는데, 이 자식이 뭐예요?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나오는 거야. 그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뱃속에서부터. 그런 놈이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이란 말을 쉽게 의미는 얌체란 뜻입니다. 예, 얌체란 뜻이에요. 그 지가 장자도 아니면서 뭐예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벌써 뱃속에서부터 꿰보라. 응? 자,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참 늦둥이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 사람이었다. 그러나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좀 그래가지고 장막에 에서는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막 진짜 씩씩한 남자다운 남자였는데 야곱은 방콕이야. 밖에 나가서 뭐 씩씩하게 사냥하고 놀고 남자답게 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에 비하면 형에 비하면 뭐요? 찌질이야, 찌질이. 그래서 엄마하고 맨날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라. 참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놈이 마음에 들어. 이 찌질이 이거는 별 마음이 뭐예요? 안 들어. 맨날 방구석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남자답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사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잘하니까 그 들에 나가서 탁 짐승들 잡아서 탁 그 고기를 이삭이 참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더라? 야곱을 사랑했더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 이삭은 남자로서 그냥 에서가 남자답고 씩씩하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역시 남자로서 남자다운
그런 아들을 더 좋아한 것 같는데, 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이렇게 볼 때는, 엄마 리브가로서 볼 때는, 저 에서 쟤는, 쟤는 남자가 너무 강해. 어? 힘도 세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저 큰아들에서는 뭐를 믿고 살 아이 같아? 자기 힘.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가 힘이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히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격이 잘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존하는 성격은 좀 뭐예요? 약골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형을 항상 이렇게 볼 때 꿀렸겠죠, 그렇죠? 나는 저 형처럼 힘도 없고. 네. 그래서 참,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형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엄마는 그렇잖아요. 엄마는 또 다르잖아요. 엄마는 꿀리는 애를 불쌍해서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 동생이 결국 장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리브가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야곱을 더 잘 모여 보호를 해야 되겠다. 에서는 뭐 엄마 보호 같은 거 필요 없어. 자, 하루는 그 야곱은 들에 나가서 무슨 사냥이나 하고 그런 남자다운 아들이 아니고 집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죽을 끓였어, 죽을. 자, 엄마한테 끌어달라면 끌어줄 건데, 또 지가, 그래서 왜 집안에서 꼭 여자처럼 뭐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혼자서 먹고 이런 방콕형이야. 죽을 끓였는데, 그때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 배가 고파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기력이 빠지고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붉은 죽이라는 것은 이게 팥죽인 거거든요. 팥죽. 저쪽에서는 팥을 붉은 콩이라고 부릅니다. Red bea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 이 붉은 죽 그러면 팥죽인 모양이에요. 붉은 죽, 그 팥죽을 팥죽 나한테 줘.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 상속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뭐요? 팔아라. 그러면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뭐요? 장자가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 하나님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와서 야 팥죽 나 죽 수 없냐? 내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팔아라.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말해요. 보라,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 상속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에서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장자 상속권? 오케이. 주,
수지. 그 에서는 누굴 믿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뭐 아빠 상속 이런 거 뭐예요? 안 받아도 자기는 커서 다. 그래서 실상 에서가 그렇게 돼요.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라기보다 부족장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부족을 이루어서 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에서를 볼 때 아주 무선적이요. 현실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배고픈 것만 해결된다면 장자 상속권 그 대수냐? 지가 죽거려 먹지. 그렇죠? 그러니까 막 빨리 쉽게 모든 문제를 뭐예요? 아무렇게나 적당히 해결하는 그런 적당주의라. 아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 상속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런 뭐랄까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내가 우리 아버지 대를 이어야 돼. 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 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그 멀리 가나안 땅까지 보내가지고 우리 아빠를 낳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낳았는데 지금 그들은 아무 존재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족은 무슨 가족이요? 이 가족이 이방인이야. 그 본토인 아니야. 그래서 뭐 그때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가족 그런 쳐주지도 뭐예요 아나 그런데 다른 건 뭐예요 저 자식들은 그 주위 사람들의 보기에 저 자식들은 이상한 신을 믿고 있어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 아브라함 가족밖에 없어. 그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상속권이란 것은 누구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속받고 싶어하는 아들이 야곱이다 이 말입니다. 에서는 뭐 하나님 그 상속받으면 뭐해? 나는 글쎄 뭐 이런 하나님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아. 그래서 에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시겠죠? 떠나서 결국 이방족 속이 돼요. 그래서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에돔족 속이 가장 누구를 많이 괴롭히는 족속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이나 팔레스타인 족속이나 뭐 다 비슷한데,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뭐예요? 항상, 갈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팔았습니다. 자, 맹세했습니다. 그렇죠?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는 맹세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맹세해. 그럼 무엇으로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래서 맹세는 반드시 뭐예요? 지켜야 되고, 만약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하나님이 벌 준다는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뭐, 요즘 안 그렇죠. 맹세 뭐, 막 하고 해도 하나님 벌도 안 줘.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그 맹세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뭐를 걸어야 돼?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맹세한 사람들끼리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 상속권을 어떻게 하였더라? 아주 경시하였더라. 장자 이삭의 가정에서 장자 상속권을 경시했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그 가정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야. 27장에서 이제 계속합니다. 이삭이 늙었습니다. 눈이 침침하므로 그가 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볼 수 없더라.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근데 이제 지금, 이때 이삭이 과연,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는지를 저는 알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말했겠습니까? 야곱이, 아빠, 나 샀어. 그럴 수도 없는 얘기예요. 또 에서가, 아버지, 나 팔았습니다. 그 말도 못하는 거야. 사실 장자권을 상속해 주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데? 아버지한테 있어요. 자,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하니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이삭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제 늙어 나의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무기가 뭐 이 당시 무기가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 무기는 뭐예요? 활, 칼, 그래 맞아. 즉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러 가서 사냥해 오느라.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제 장자 상속권을 축복하고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조건이 있어. 그냥 안 하고. 그냥 안 주고, 뭐라 그래요? 들에 나가서 맛있는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동물을 잡아라. 잡아서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 있죠. 이거는 조건적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잘 아는데 이렇게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다. 이건 좀 뭐예요? 이상해요. 여러분들 듣기에는 당연하다 싶으죠? 축복하려면 뭐예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버지한테. 이게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근데 저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삭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삭이 왜 이렇게 조건적인 요구를 할까? 그렇죠. 이삭은 이렇게 하는 해서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아버지를 통하여 에서가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받는 거지. 어떤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언가를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가 사냥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수고해서 그 동물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또 별미를 뭐요? 또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라는 거라. 저는 생각에 이삭이 이게 진심으로 그 아들을 축복하려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누구가 장자가 돼야 돼? 네? 그 야곱이 장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주면 내가 먹고 나서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거는 에서를 축복할 마음이 뭐예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리브가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대요. 아하, 오늘 우리 남편이 장자 상속권을 뭐요? 물려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딱 들었어. 듣고서는 에서가 받아서는 안 돼. 이 에서한테 장자 상속권이 넘어가면 이 집의 신앙은 상속되지 뭐예요? 않을 거야. 신앙이 상속되려면 리브가는 그동안 누구를 열심히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겠습니까? 야곱을. 에서는 뭐 배울 취미도 없어. 그런데 야곱은 맨날 방콕해가지고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우고 착해. 그래서 이 집 신앙은 누가 물려받아야 돼? 야곱이 물려받아야 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나갔더라. 자, 이게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이미 합의가 된 게 아니겠느냐. 자, 야곱을
축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가 집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뭐예요? 없는 거고. 참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냥해오라고 내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참 고민입니다. 자, 어떻게 돼요? 들러 나갔더라.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야곱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할까?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배웠어. 그런데 이제 엄마가 말하기를, 너희 아빠가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건적으로 얘기했다. 이거는 뭐예요? 아닌 것 같아. 축복은 어떻게 받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받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야곱한테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왜? 내보냈으니까. 그리고 조건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대로 해라. 사실 여러분, 에서는 사냥하러 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저에게 축복을 하시려면 그냥 하시지 왜 나가서 사냥해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거를 잡수시고 축복합니까? 이때까지 아버지가 가르친 거하고 좀 뭐요? 다르다라고 항의를 해야 될 판인데, 저는 그런 항의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뭐요? 잘 몰라. 다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뭐 이삭이 야곱한테 속았대 뭐 이러고 끝나는 건 참 이제 이 정도 하니까 유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유치한 거요. 그래서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겠다. 여기서 염소 새끼 두 마리라는 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산에서 잡는 동물은, 사냥해서 잡는 동물은 희생 제사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희생제사 제물이 되려면 자기가 기르는 가축, 소, 염소, 이렇게 값이 자기의 재산이죠. 그렇죠?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서 값이 나가는 것이 희생제사 제물이 돼요.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저 사냥해서 온 동물은 예수님을 상징할 수 없어요. 그건 유대 제사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지금 리브가는 그런 거를 야곱에게 다 가르쳤어. 그래서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라 그래. 왜 한 마리지? 왜 두 마리예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속죄일 제사라고 그래. 이 속죄일 제사에는 대개 보통은 한 마리 되는데 그때는 염소가 두 마리가 필요해. 그래서 한 마리는 피 흘려 죽는 예수, 한 마리는 부활해서 성천하시는 예수.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생 제물로서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네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어머니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뭐요 매끈한 사람인데 털이 많은 사람이란 말은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생산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산돼서 털이 많아. 그리고 뭐예요? 근육도 더 잘 발달돼 있고. 그런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체격부터 달라요. 우리는 우리는 야곱 타입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좀 찾아보기 힘든다. 근데 힘 자랑하고 야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만약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뭐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자.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저주는 다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자, 여기에 너 저주는 다 뭐요? 내가 받는다. 참 이 말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죄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제 그 예? 그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야곱의 죄를 책임지는 예수님의 표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잡아라. 야곱이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어미에게로 가져왔다. 그의 어미가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리브가가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오늘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뭐요 축복을 받아야 돼. 그건 마치 뭐 같아요? 우리는 죽은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요? 아니지만, 그리고 경건치도 않지만,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응?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믿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면 내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이 부족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임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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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십자가 얘기예요, 이게. 이 정말 멋있는 십자가 얘기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얘기로 만들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럼 참. 그래서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야곱의 그 매끄러운 털 없는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에 뭐요? 여기 다 붙이겠어. 붙이겠어. 근데 요건 또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털 없는 놈에게 털을 붙여줬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우리 죄인을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 그 양의 옷, 그 털 있는, 그 뭐 여기선 털을 우리가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 야곱을 위하여 뭐예요? 죽었어.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염소로 만들었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장자가 아닌 자를 장자로 삼아 주신다는 얘기야. 십자가 얘기야, 전부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녀가 마련한 그 별미와 빵을 그들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삭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삭이 속았단 말입니까? 안 속았단 말입니까? 안 속았죠. 안 속아. 왜 안 속아요? 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은 좀 뭐요? 안 보이지만은 말은 다 들어 안 들어. 자, 내 아버지여 야곱이 그러니까 그 에서 목소리하고 야곱 목소리하고 같을까 다를까? 응? 다르지. 응. 근데 야곱은 뭐요? 야곱 목소리를 냈는데 네가 왜 왔냐 그래야지. 네 목소리는 뭐요? 야곱 목소리인 거를 아버지가 뭐요? 충분히 알죠. 나중에 조금 더 가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면서 여러분이 참 재밌는 얘기예요. 자, 요 자식은 야곱이구나. 그런데 장자인 척하고 뭐요? 들어와서 뭐를 들고? 예, 네, 자, 가죽옷을 입고,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입혀준 뭐요? 의의 옷을 입었단 말이야. 장자 옷을 입었다, 이 말이야. 입고, 그 다음 뭐요? 그 예수님의 피를 들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가죽옷을 입혀주셨으니까 나는 오늘 아버지 이삭, 아버지여 내가 장자가 뭐요?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표시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네가 누구냐? 벌써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도 이미 야곱에게는 무슨 뜻이 됐습니까? 중요한 뜻입니다. 즉, 자기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누군 줄 알까요? 애쓴 줄 알지. 어. 그러면서 이제 이삭, 이 아버지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미묘한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은 에서야. 그런데 이 자식한테 사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은데 그 이 방콕하는 이 얌체 같은 놈을 축복을 하려니 이삭도 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자기 아내 리브가의 말도 맞아요, 안 맞아요. 에서는 안 된다. 야곱이 그러는데, 뭐, 장자의 뭐요? 장자권을, 상속권을 뭐요? 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야곱이 그러더라. 그럼 그 고얀 놈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일이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와, 이게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거짓말이죠? 참말입니다. 사실상 거짓말이야. 그러나 믿음으로는 참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는 믿음으로. 형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뭐요? 팔았고. 나는 지금 염소 두 마리, 그렇죠?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는 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은, 구원받을 자격은 전혀 뭐요? 없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는 장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얘기가요. 뭐 속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막 갈수록 무궁무진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다. 내가 강권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자,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더냐. 자, 이삭은 지금 목소리로는 야곱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마치 지금, 응? 지금 속고 있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은 사실상 이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야곱인 줄 아는데, 이삭인 것처럼, 아니, 에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에서가 아니야, 실제로는. 그러나 야곱이 믿음으로 에서라고 주장하면
아버지는 에서로 취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야곱이 말을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 주셨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다. 그 두 염소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그 얘기요. 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느니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과연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뭐요? 만져봐야 되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에서가 내가 지금 너한테 속고 있는 것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왜? 야곱은 아버지가 속아서,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를 축복한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야곱은 뭐라고 했네? 내가 아버지한테 사기쳐서 장자권을 받아.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 속았어. 우리 아버지는 실제로 나를 축복하셨어. 내가 야곱인 줄을 뭐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죄인인 줄 뭐요? 알면서도.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실제로 장자인 것처럼, 실제로 에서인 것처럼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죠? 참. 자, 보세요. 만져보겠다.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이제 이 말이, 22절이 아주 멋집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뭐라고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속았다, 안 속았다? 그동안 하나도 안 속았어, 아버지는. 이 목소리는 야곱인데라고 반드시 야곱에게 이삭이 말해줘야 됩니다. 왜? 속아서 받는 축복 뭐 하겠어?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이삭은 내가 나한테 속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야곱인 줄 뭐요? 아시면서도 나한테 축복하셨다. 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장자 에서가 아닌데도 내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지금 두 마리 염소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왔으므로 이것은 나를 장자로 여겨 뭐요? 주시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내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는 자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뭐요? 장자로 여겨 주시노니, 그러잖아요. 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뭐요? 에서의 손이로다. 이게 진짜 에서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의의 옷을 입고 오니, 이건 장자다, 이 말이야. 와,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데 23절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에 사람들이 다 속아요. 이삭이 그를 뭐요? 분별치 못하더라. 이 말 때문에 이삭이 속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치 못했다고 그랬잖아. 이러고 우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과연 이
이삭이 속았다는 말일까요? 안 속았잖아요. 목소리는 분명 뭐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러면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